내 인생의 쉼. 네.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네.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네.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항공, 렌트카, 숙소, 택시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네.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네. 그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제주니까. 놀랍습니다. 예.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운라이드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바디로직을 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바디로직. 예. 골반을 잡아줍니다. 네. 예. 도둑은 못 잡아도 골반은 잡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매 후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병원에서 허리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협착은 수술요법도 힘들다고 하기에 병원 처방과 함께 한약도 겸해서 치료했는데 솔직히 뭐 바디로직 제품도 그냥 뭐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전에서 이사 온 미용실 친구가 바디로직을 입었더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입을 할까 말까. 미용실 여자도 행여 바디로직 선전하는 다단계는 아니지. 여기서 분명히 팩트체크하자면은 네. 바디로직은 다단계로 안 팝니다. 네. 네.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만 원 줘야 하는데 한강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기당해봐야 10만 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구입했는데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네요. 네. 그러게요. 아, 10만 원도 사기당하면 아까워하실 분이에요. 네네. 네. 아깝긴 합니다만. 네. 네. 맨 처음에는 너무 꽉 조여서 못 입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했는데 에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당신이 사준 게 편하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바디로직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엔 네. 아이고 허리야 귀가 쟁쟁하고 신경질이 났었는데 병원에도 자주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소비자님들 10만 원 사기 당했다 샘치고 한번 사 입어보십시오. 우선 히프가 오목하게 돼서 아가씨 뒤태갖고 이 아저씨 이거 이것보다는 3개월만 착용하면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속는 샘치고 바디로직 구입해보십시오. 바디로직에서 선전하는 말 듣지 말고 제 마누라가 했던 대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꽉 조이고 불편합니다. 닷새만 입으시면 네. 허리가 편안해지고 아침 출근길에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게 됩니다. 팬티든 모르고 안 입어도 바디로직은 챙겨 입으시게 될 겁니다. 아이고 한 3일 정도만 그 익숙해지시면 돼요. 네. 입어본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네. 제 경험상 딱 3일 걸리거든요. 그 3일 지나면은 네.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포크밴드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맞습니다.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데 네.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지만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골반을 바로 잡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이 됩니다. 네. 예.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031-345-4550 이렇게 전화 주시거나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을 입고 많이 또 한번 걸어보세요. 네. 가을날 또 나뱃길을 걷는 기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직접 입어봤는데 굉장히 진짜 허리가 많이 편해지고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로직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관심 가져주시고 나라는 바로 세웠는데 나의 골반을 바로 세워야 되는 네. 그런 과제 미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뚱뚱한 사람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네. 들어가요. 안 네.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저 드럼통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바디로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청산금 동지 이번에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네, 이 지난주 동기 선배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던 건데 이 통일부가 탈북자 기자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노조가 이 노보를 통해서 조선일보를 한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선일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이 탈북자 기자와 관련해서도 뭐 통일부가 뭐 무리하게 뭐 굳이 취재를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굳이 조선일보도 탈북자를 보내야 했나? 이 조선일보가 예전부터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뭐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뭐 지금 이건 무슨 경우냐? 뭐 이렇게 뭐 비판을 했었어요 같이.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고 조선일보 정치부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고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조선일보 내부에서 이 박준동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조선일보를 쭉 비판해 왔던 뭐 조선일보 노보를 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뭐 사주 신기경호 같다. 뭐 그런 느낌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동안 박준동 위원장이 노보를 통해서 한 말이 이 처우가 열악한 사내 비정규직과의 연대 그리고 임직원 임금 상승에 비해 과도한 사주 배당금 그리고 언론사 세습 문제 이 노동 시간 단축 필요성 회사의 노조 교섭 불성실 비판 이재용 관련 자사 보도 비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사주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 그런 기사를 쓴 동료들도 좀 불편하게 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노보 사유화 논란으로 번졌고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노보가 네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박준동 위원장이 그러면 본인 불신임 투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지난주 대의원 대회에서 이 불신임 관련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임 투표는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1월이잖아요. 곧 그쵸. 다음 달이 노조위원장 선거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노조위원장을 불신임 하는 좀 그런 일을 해야겠나 뭐 그런 얘기가 뭐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다만 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박중동 위원장에게 이 노보 사유화의 책임을 물어서 이 노보 제작을 못하게 했다. 아,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준동 위원장이 이걸 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노보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노보가 진짜 가관이었다는 거죠. 이게 일면에 조합원 결혼 소식이 있었어요. 네. 뭐 노보의 뭐 회사가 뭐 태평하면 뭐 조합원 결혼 소식을 넣을 수도 있는데 좋죠. 예. 네.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네. 이게 10월 26일자 노보였는데 이 누가 결혼했다는 소식에 이 노보에서 어떻게 적혀있었냐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만 아니길 기도해. 아 배우자 소속 직장이. 네. 아. 뭐 호동왕자나 로미오, 몬테큐 꼴이 나길 싫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헤럴드 경제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헤럴드 아니, 경제는 저 조선일보의 그 용인을 네. 받을 수 있는 네, 네. 용인이 아니, 되는 누가 가능한 거죠. 민중의 소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거? 그래서 이한배 선배가 이거를 가져와서 페북에 올리셨어요. 네. 이한배 선배가 뭐라고 썼냐면 네. 어라? 이 새끼들 봐라. 우리도 니네하고 결혼 안 시켜. 이 X 같은 새끼들아. 그리고 니네가 로미오건 줄리엣이건 뭐든 돼. 어디서 변사또 같은 새끼가 출몰해서 쟤네하고 결혼을 하네 말해. 아 진짜 이 새끼들 열받게 하네. 예. 노조위원장 쫓아내고 새로 만든 노보에서 한다는 짓이 고작이거냐? 네가 호동왕자면 나는 세종대왕이다. 아니 저 진짜 네. 노보 아무리 그 저기 노조위원장을 노보에서 작업에서 배제시켰다 하더라도 아 저건 진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진짜. 네, 뭐 진짜 뭐 누가 당사자가 그 결혼하는 당사자가 썼는지 아니면 뭐 누가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집단에는 웃겨보자고 쓴 것 같은데 네. 생각하는 게 참 천박하다라는 예.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조선일보사에 기록될 이 박준동의 나는 이 박준동 노조위원장의 팬을 이 같은 노비들이 빼앗음으로써 마무리가 됐는데. 예예예. 예, 예. 근데 또 박준동 위원장이 뭐 여기서 그냥 멈추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노조위원장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네. 또 도전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박준동 위원장이 다시 한번 3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 조선일보는 좀 약간의 좀 일말의 좀 희망이 좀 보이는 네. 상황일 것이고 네. 어쨌든 구성원들이 투표를 하니까요. 근데 또 아마 이대로 그냥 퇴출이 되게 된다면은 뭐 조선일보도 퇴출의 길로 가는 거 아닐까? 아니 이번에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떤 네. 식으로든 네. 사주하고 이렇게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으면은 네. 노조위원장 다운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조선일보 기자들이 지금 사주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을걸요 아마. 네. 네. 싸울 줄 아는 사람을 노조위원장으로 세워야지. 그 고만고만한 사주하고 뭐 적절하게 대화가 되는. 이런 거 아닐까? 네. 싸울 줄 아는 노조위원장을 세웠어. 근데 여기까지만 싸워줘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우리랑 싸워. 이렇게 나가고 막 조선일보 문제를 네. 막 다 건드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네, 어쨌든 이 박중동 위원장이 노조 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 조선일보 노보에서 했던 얘기들은 우리 너무 일이 많다, 네. 뭐 월급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박중동 노조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만든 그 조선일보 노보 있잖아요. 예. 그게 그나마 조선일보에 조선일보가 언론이라고 하는 거를 그나마 이제 역설적으로 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제가 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점점, 그러니까 원래도 너무 오른쪽이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앞뒤 가리지 않고 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우향우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뭐 가짜 뉴스고 진짜 완전히 뉴스고 그냥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낼 네. 만한 것들은 다 던져요. 네. 네. 네,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네이버 노동조합에 대한 뉴스도 나왔던데 네이버 노동조합을 그 민주노총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아니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산별 노조에 대한 이해도 없고 네. 그 아니 아무튼 지금 조선일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나마 내부에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박진동 노조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대의원들의 그런 의사대로 네. 대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또 이제 뭐 월급에서 자주 네, 뭐 이제 조선일보는 정말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 장자연 씨 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면에 나온 걸 중심으로 검색해봤는데 장자연이란 이름은 지난 4월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그리고 아, 네. 또 그 4월 이전에 장자연이 언급된 거는 2013년이었어요. 금기어가 됐다고 봐요. 조선일보 내에서는. 네. 네. 그 당시에도 소문이 많았어요. 뭐 어디서 딜이 들어왔다느니 뭐 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조현호 경찰청장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네. 이른바 이제 협박하고 갔다고. 그러면 뭐 씨발 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씨발 그런 일을 왜 무리하게 경찰 총수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거는 뭐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진짜 만약에 내가 일하는 매체의 이 사주가 그런 일에 연루가 됐으면은 당장 뭐 진상 규명하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 그게 정상이죠 사실. 네. 네.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나오는. 리포트 중 리포트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당시 수사에 정말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뭐 압수수색한다고 해놓고 네. 안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아예 보고도 그냥 보고도 안 나오고. 하고. 네. 아, 뭐 저는 그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꽃놀이 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사실은 세게 한번 털어가지고 맞아요. 이 진상을 규명하면은 그래서. 조선일보가 만약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이 자체로 언론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정말 동아투위 그 선배들이 예. 조선일보와 TV조선 폐간을 목표로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네. 요즘 좀 굉장히 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요즘에는 특히 예전처럼. 예전엔 그래도 막 사회적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엔 무슨 기사를 실어도 전혀 뭐 이것이 사회적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또 굉장히 또 요새 조선일보 보면 피로해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네. 뭔가 좀 논리라도 좀 어떻게 세우려고 했던 게 보였는데 네.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잘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그 무슨 칼럼이었나?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네.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소득 주도 성장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관광을 온 것 같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씨발 지는 왜 여행을 가? 아니 거기 선수들은 왜 그래? 간장 종지부터 시작해서 이 글짓기 수준이 네.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초등학교에서도 혼이 날 그런 글짓기 실력이에요.
그러게요. 블로그에 올려도 요구도 뭐고 그렇겠어요. 네. 그렇지. 요새 진짜 그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가 참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맞죠. 한국경제 지난번에 그 뭡니까? 52시간. 52시간 때문에 한국 영화가 52시간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그 영화는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다 만들었는데. 네. 예. 근데 그 해명이 더 웃겼어요. 미디어오늘 그 김대중 기자가 취재했던 모양인데. 그 해명을 우리 실수다. 몰랐다. 우리 실수다. 몰랐다. 내 책임이다. 그나마 이건 다행이지. 지난번에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네, 누가 자살했다. 노동자가 자살했다. 그건 명백한 뻥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하고 네. 또 온갖 뭐 해명을 내놨는데 해명 덕지덕지 붙은 해명이 그 해명도 가짜뉴스라는 비판도 있어요. 해명을 덕지덕지 붙였더니 돌아가신 양반이 딴 사람이 네. 그런 결론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수 언론들이 이런 거예요. 좀 정신머리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여기 다녀봐야 내 이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다닙니다. 예. 진짜 고급 인력들은 그 회사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2류, 3류들이 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신문을 만드는 모양인데 그 신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도 안 되는데 그런 식의 그 가짜 뉴스나 혹은 뭐 급도 안 되는 그런 저질 뉴스를 내므로써 독자들의 마음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선하고 중앙이 특히 예전에 비해서 더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예. 예. 이게 지금 어찌됐든 반문재인 세력으로 지금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쪽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또 그런 그림을 바탕으로 점점 그 고성국 TV라든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뺏기고 있는 이런 독자들을 의식해서. 네. 지면 제작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제어가 안 돼요. 요즘. 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수나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 수나 다르지 않다. 네. 이런 인식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안 나오나? 예. 한 번도 안 나오나? 그리고 저기 뭐야 지난 지방선거 결과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질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 페이스북이나 SNS가 자기들끼리 계속 정보나 맞아요. 혹은 이런 것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판도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면은 자기 써놓은 글에 다 좋아요 누르고 막 아유 저기 뭐야 유튜브 하면 2천만 원 들어오고 예. 네. 이런 걸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입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벽에 반사돼서 자기 귀로 되돌아오는 네네. 자기 소리만 들리는 방. 그러니까 내 얘기 딱 던졌는데 내 얘기만 들리는 거야. 아 이게 정문인가 보다.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수가 바로 그런 현상에 직면해 있고 진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입니다. SNS가 정말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긴 하지만 네.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맞아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저는 언론이 네. 어떤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 뭐 이런 사명감을 안고 방송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돈이 또 우리 사회 기득권이 저쪽 편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쓸려가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이나 이렇게 뭐 돈과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견제하는 그런 집단은 이 쓸려가는 사람들을 또 이쪽으로 끌고 오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이나 시민단체나 교육은 아주 좌파적으로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쪽이 계속 우로 사람들을 끌어간다면은 네. 이쪽에서는 좌편향으로 가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딱 균형 잡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고 이쪽은 이쪽은 뭐 보수 중간, 좌파 중간 이렇게 하다가 그럼 사회는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은 맛을 잃고 이쪽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요. 이게 무슨 균형 잡힌 시각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난민 문제, 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무슨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개혁. 그렇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 방송이 적극적으로 의제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또 환경 문제도 원전 안 된다. 네. 아, 원전이 뭐 시대의 흉기인데요. 이런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가진 자들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정말 기탄 없이 주저함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공영방송의 역할이에요. 네.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계적 중립도 진짜 이 KBS에서 뭐 일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 기계적 중립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 어디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 봤을 때 거기가 중립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찬성하는 의견 반, 반대하는 의견 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고 리포트 그렇게 할 거냐고.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또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CCBB를 가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부선이가 또 저기 이재명 지사 갖고 점 빼느라고 수고했다. 이걸 또 얘기하니까 언론마다 이재명 김부선 공방 이런 식으로 기사 방향을 정했어요. 아니 공방은 양반이더만. 아니 아예 그냥 김부선이 그 SNS에 올린 거. 네. 그거를 그냥 아니 김부성 이야기는 이미 점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주대 교수들이 그러면 저 이재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대 교수 말을 믿어야 돼요? 김부선 말을 믿어야 돼요? 또 기자들도 몇 명 들어갔죠. 그렇죠. 본 사람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출 수는 없는 일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고 이쪽이 반박했고 이쪽이 또 재반박했고 이런 식으로 중계방송 보도를 하냐 이거야. 김부선 말은 탄핵됐어요. 그렇죠. 탄핵됐으면 뭔 지랄을 하건 뭔 개소리를 하건 그냥 스킵해버리면 돼요. 네. 근데 왜 김부선 얘기를 또 그렇게 공론회장에 끌어오냐 이거야. 이게 언론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 시시비비 자기들은 아,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다. 그런 논리에 숨지. 그러면 시시비비 가리는 뭐 자기들의 사명과 이런 기능은 모두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네. 이런 언론이 뭐하러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회에 그렇게 오히려 위안을 끼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공방으로 처리하고 막 기계적 중립이다 해만성 이렇게 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행동들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양승동 사장께서 연임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영방송 KBS가 아 이런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이런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 공영방송이 그런 논란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한국에서. 그렇지. 예. 그 이제 그런 거에 방향성도 제시라고 저는 사장으로서 저는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KBS 뭐 종사자들이 이제 이런 아젠다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말이죠. 막 기계적 중립 얘기하는데 기계적 중립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기술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그 예전에 그 이명박 광운대 동영상 그거 빼박 증거 아닙니까? BBK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죠. 빼박 증거 아니에요. 당시 여당 그러니까 이 열린우리당인가요? 아 대통합민주신당. 네. 그쪽에서 뭐 화력을 막 당겨가지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명박이 딱 나타나더니 특검을 수용하겠다. 결국 기사는 광운대 동영상은 공방이 돼버리고 네. 이명박의 특검 수용이 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물타기가 돼요. 네. 기계적 중립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네. 한 단면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공방이 돼요? 강원대에서 빼박 증거 아니야? 그게 그럼 사실로 입증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은 또 그런 아이 쪽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내가 공평하게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숨죠. 아, 이런 놈들이 사입입니다. 저는 그 여전히 이제 KBS 기자들 사장이 바뀐다고 또 PD 출신 사장이라고 저 기자 보도본부를 또 직접적으로 이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보도본부장과 이제 보도국장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촛불 2주년 집회 리포트만 하더라도 2주년 집회 한 좀 반 한 3분의 2 정도 하고 마지막에 꼭 태극기 부대 맞불 집회 단어도 맞불 집회라고 써. 아유.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이미 그 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 결정했을 때 네. 폭력 집회를 했던 집단입니다. 네. 폭력 집회를 했던 집단인데 이 집단이 이게 무의미한 그런 맞대응 집회를 하는 말 그대로 밑바닥 민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적 책략이 너무나 확연한 이런 집회를 왜 소개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가치나 의미 면에서 형격한 차이가 나는 그런 집회인데 여기를 기계적 중립이라는 그 미명하에 가치 언급을 해주니까 이게 이 가치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뭐 물론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디 취재를 하면은 뭐 반론도 들어야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네. 근데 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광운대 영상인 게 그렇죠. 뭐 공방 꺼리인지 아닌지 네.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기사에서는 그게 반론을 들어야 한다고 치더라도 뭐 제목이나 아니면 뭐 사설이나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이 독자들한테 도움을 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1등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2등이 현격한 차이로 자유한국당, 3등이 정의당이잖아요. 네. 그 순서와 비율에 맞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우리 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뭐 시비 걸겠지. 뭐 또 KBS 입구까지 가서 뭐 영승동은 뭐 설상 사퇴하라 뭐 그랬겠지만은 그러면은 당신들 지지율이 그 정도다. 지지율 높여서 그 지지율 높이는 정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저기 뭐야 기사 많이 실어줄게. 지금 국민의 1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왜 띄워달라고 하느냐. 띄워달라는 얘기 아니냐. 더 많이 보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린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 그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국회가 됐든 말이 안 되는 상황 있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주장 그리고 뭐 혐오 발언 이런 건 아예 공영방송 깡그리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발언은 뉴스야 나오지 않는다라는 무언의 기준이 저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기계적 균형 여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야당도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리포트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제작 방식은 이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면서 하나만 더 덧붙일 게 있다면 좀 이렇게 시청자들의 그런 이 보도에 대한 이 비평과 좀 평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과거에 뭐 새누리당이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때도 있고 그무금도 그 걔네들의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거의 전파를 통해 많이 나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렇게 이제 국민들도 같이 이 보도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준도 함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챔버 현상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은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예,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환원 라이트 클럽. 이번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